이번 곡은 이문세의 소녀입니다. 강좌는 오혁의 리메이크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사운드 기타는 깁슨 J45입니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전체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 이 곡은 오혁의 원래 리메이크 버전은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끼고 D키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혁의 리메이크 버전보다 반 키를 지금 높게 잡은 거니까요. 원래 버전대로 하시려면은 카포를 첫 번째 프렛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자, 일단 인트로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피아노가 굉장히 프리한 템포로 연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제가 그려드린 타브를 보시면서 자, D코드를 제가 이렇게 잡았죠? 왜냐면은 바로 탄현을 하자마자 이쪽에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놓아야 돼요. 하고 바로 F샵 마이너, B마이너7, 자 A마이너7 치자마자 그 다음에 D베이스, 즉 4번 줄 개발과 같이 이렇게 3번 줄에서 슬라이드 해주세요. 자 타브 참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코드가 있어요. 자 G메이저7인데 그네물 엄지로 잡으시고 요렇게 자 이 리듬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스타카토 느낌 그 다음에 E마이너 9 코드 요것도 많이 나오죠. 자 A13으로 끌어주시다가 그 다음에 A 부분 보시면은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코드 진행이에요. D, D메이저7 그 다음에 D7으로 떨어지는
자, 요 클리셰를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G 메이저 7에서 또 요런 섹션이 나오죠. 하고 자 이 부분 조심해 주세요. 안 돼요 하면서 자 베이스 라인. 자, 이 베이스 라인은 3D 단으로 1, 2, 3, 4, B-7. 자, 이 부분도. 자, 이 부분은 A-9 코드를 요렇게만 잡으시고요. 자, 요렇게 D9까지. 자, 타보고 계시죠? 요런 식으로 라인을 넣어주시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기본 코드로 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G-7의 다른 폼. 자, E/G#. 자, 요 모양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 코드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D/A, B-7, E-9. 자, 텐션 코드가 많이 나오죠. 자, A-C도 거의 동일한 진행으로 가세요. 자, 지금 핑거링 패턴은 특별한 게 없고 한마디에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코드 이제 동선에만 여러분이 많이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돼요. 자, E-9에서 자, 요 코드 특이하죠. A7, Sharp11에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아, 재즈 화성으로 편곡을 한 거기 때문에 코드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죠? 제가 그리는 코드표를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B 부분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샵11 코드 또 나오죠? 자, 요 코드는 패싱 코드, 지나가는 코드이기 때문에 하고 치실 때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G major 7, F#7, flat 13, B minor 7. 자, E/G# 치시고 G major 7, 7sus4에서 7으로.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커버 버전에 있는 인터루드는 생략을 했고 바로 A다시 반복, B다시 반복해서 넘어가서 아우트로만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로 따라해주면 되겠죠? 자, 제가 그려드린 코드표를 반드시 참조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